2022년 10월 10일 유영희 선전사님과 함께 드리는 매일 기도 묵상을 위해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은 휴일입니다. 사람들이 직장과 학교로 나가고 우리 같은 이들은 집에 머물러 볼일 보러 기다리며 생활하는 날이죠. 근데 오늘은 공휴일이어서 함께 사람들이 휴일을 보내는데 맞추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활 구조와 패턴으로 우리는 많은 삶을 시간들을 보냈어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잘못되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협력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한 삶의 패턴을, 삶의 구조를 지속함이 옳은지 바꾸어 보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여러 생각들을,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겠지요. 아니면 피해가고 싶어나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대를 전혀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일상의 삶의 모습을 알려드렸죠. 예. 이 시간대에 휴일을 맡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공간 안에, 시간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같은 상황을 접하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같이 누구는 따로 또 같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기도원이었습니다. 자,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 보여드리라고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다 맡기고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원신, 창조원도 사람이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 아저씨, 채팅방 운영하시는 아저씨 나가세요. 이제 세상에 요즘 현대문화 속에 별의별 것이 많이 만들어져요. 채팅이 과거의 펜팔, 펜팔이 옛날의 펜팔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완전히 뭔 사업이에요. 자, 오늘날 이 휴일 속에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드리며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영의 전도사였습니다.